가장 어렵게 플레이되는 파4 17번 네. 홀이죠. 왼쪽으로 가면은 어제 그 김비호 선수가 왼쪽으로 15번 홀로 가게 되는 그런 볼이 나오는데요. 네, 다행히 볼이 이 갤러리가 어떻게 좀 막아줬었어요. 그래서 많이 나가지는 않았었습니다. 짧은 게 낫잖아요. 63, 64. 엣지까지가? 엣지까지는 54. 그 자리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를 선택했습니다. 그대로 샷을 합니다. 네, 드롭을 해도 그 라이가 썩 좋지는 않으니까요. 정확히 공만 컨택을 했는데 그래도 올라오지는 않았어도 그 시도도 좋았고 예. 좋은 샷이 남았습니다. 지금 같이 있는 갤러리들은 와, 왜 이 탄성이 나오는지 모두가 다 아는 거죠. 그렇죠. 리베이트 벙커인데 앞쪽에 턱이 높아요. 이 벙커 약 저거보다도 좀 모래를 얇게 치고 들어갔으면 스핀이 많이 걸려서 기태 쪽으로 뒤쪽으로 많이 안 굴러갔을 텐데요. 조금.